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트로메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레트로 유튜버 레튜버 파클입니다. 네, 저는요 오늘 전에 제가 안내해드렸다시피 아스트로시티 미니 한번 실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니고요. 쫌문가, 네, 쫌문가. 레트로 게임 쫌문가는요, 좀 안다고 해가지고 쫌문가입니다.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요. 저는 그냥 오늘 일반인은 입장인으로서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딸깍딸깍 하는 소리, 이 고급스러운 소리가 나요. 아, 좋습니다. 좀 뻑뻑하긴 한데 아무튼 좋고요. 여기 이 버튼감이 특히 환상적이에요. 네, 아, 이거 요거만 봐도 정말 살 가치가 좀 있다. 네, 하지만 저도 손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 작으면 얼마나 작겠어? 나는 괜찮겠지 했는데 저도 작습니다. 저도 작아요.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게 잘안 되거든요. 조금만 컸으면 아니면 버튼을 좀 줄이고 조금 크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이거를 옆으로 크게 해가지고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 사운드가요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커버해줘요. 이 사운드가 아주 최고예요. 이 좌우 이제 스피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불빛 나오는 것도요. 특히 밤에 또 즐기면 또 나름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따가 그리고요 메가 드라이브 패드로 한번 연결해가지고요 한번 게임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또 해보겠습니다. 한번 켜볼게요. 화면이 좀 작아서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한번 그냥 간단하게 체험해보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불빛 들어오는 거 예뻐요. 그리고 사운드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자. 와. 그리고 이 사운드가 엄청 커요. 크게 한 볼륨을 높이면요. 엄청나고요. BGM이라고 해야 되나요? 게임하고 싶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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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거리면서 아주 듣기 좋습니다. 자, 어떤 게임을 해볼까요? 저 원더보이 3가 재밌더라고요. 원더보이 3 한번 해볼까요? 예, 이거죠. 자. 이 어린 시절에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슈팅 게임을 좋아하고요. 호불호가 좀 있지만, 네, 벌써 시작됐습니다. 네. 네, 좀 가까이 이렇게 해볼까요? 네. 사운드가 너무 듣기 좋은 것 같아요. 또 이게 여름에 하면 더 신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시원시원합니다, 게임이. 또 메가 드라이브 용도 있는데요. 막상 메가 드라이브 할 때는 몰랐는데 이 오리지널하고 메가 드라이브를 해보니까 좀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네, 우! 재밌습니다. 이게 뭔가 아기자기하게 잘 이렇게 또 만든 것 같아요. 아스트로시티 미니. 자, 슝, 이런 거, 네. 예, 다른 거 해볼까요? 이거 누르면은 가지고 이렇게 요건 다들 아시죠? 이렇게 이 좌우로 넘기면 이 게임의 그 내용들 이 사진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저는요, 요거 몇 년도에 나왔고 몇 년도에 나왔는지 요게 이제 역사적으로도 의미도 있고요. 이게 또 재밌어요. 이게 점점 미래로 다가오는 그 맛. 네, 썬더 포스 아케이드 메가 드라이브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완전 비슷할 줄 알았는데요. 그리고 저는 에일리언 스톰 요거 재밌더라고요. 요거 이게 그뭐 골든엑스의 뭐 미래 버전인가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골든엑스 제작진이 만든 게임이죠. 이거 재밌더라고요. 저는 로봇으로 한번 해볼게요. 좀 무시무시한데 재밌어요. 예전에는 엄두도 못낸것 같아요. 이 게임이 좀 무시무시해가지고. 그리고 에일리언 스톰이 또 초록색이라서 또 이게 또 어울리네요. 이 아트로시티 미니하고요. 슝! 재밌습니다. 후! 재밌어요.
와. 그 사운드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최고예요, 최고. 스피커가 좋은 거 썼나 봐요. 아스트로 시니 GT 미니의 장점, 사운드, 그리고 키감, 그리고 부드러운 뭐 인터페이스 같은 것도 너무 좋고요. 아무튼 게임하고 싶게 만든 네, 기계. 근데 좀 욕심이랄까요? 게임이 한 50개 정도 됐으면 어땠을까? 네, 욕심이죠. 네, 게임이 한 저는 50개만 됐어도 아, 더 좋았을 텐데. 오, 너무 재밌습니다. 네, 자, 네, 이런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에일리언 스톰. 이것도 메가드라이브 판으로도 있죠. 네, 이런 게임도 해봤습니다. 재밌어요. 네, 이렇게 또 이제는 메가드라이브 패드를 한번 연결해 보고요. 좀 화면을 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자, 오. 네, 이렇게 하면은 뭐 패드도 누를 수 있고 괜찮죠? 네, 이렇게 너클을 당겨갖고 이렇게. 아우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 자, 이제 메가드라이브 패드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어떤지. 자, 짜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과연 인식이 어디까지 되는지. 자, 꽂았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화면이 좀안 보이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괜찮겠죠? 아,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 딱이네. 오, 인식 잘 됩니다. 바로 인식이 됩니다. 어떤 게임을 해볼까요? 썬더포스 한번 해볼까요? 아니, 저 골든엑스 해보고 싶은데. 여깄다.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아, 괜찮은지. 아, 이거 참고로요. 전에도 제가 해봤는데요. 이걸 누르면은 동전 버튼이 되고요. 그리고 요걸 누르면 스타트입니다. 그러니까 다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모든 걸다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 편하네요. 역시 패드가. 근데 또 세가 또 정품이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패드 아스트로시티 미니 패드도 사고 싶었는데 일단은 아 나중에 좀어 좋습니다. 잘 돼요. 너무너무 잘 됩니다. 네, 인식도 잘 되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법 짠아 예, 이렇게 해고요. 그리고 그러면 아스트로시티 미니는 이제 다음 하려면 이거 두개 누르면 리셋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단계 화면으로 가는데요. 이건요, 그러면 스타트랑 요 버튼을 같이 눌러주시면 돼요. 얍! 되죠? 너무 편리합니다. 다 됩니다. 예, 인식률도 좋고요. 요 메가 드라이브 미니가 있으신 분들은 좋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이상 여기서 이제 마칠까 합니다. 다음에는 한번 TV에 연결해가지고요. 본격적으로 게임들을 한번 즐기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정도는 제가 아니고요. 같이 한번 게임 같이 보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유익한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